너 찰리 쟤랑 친하냐? 아, 친하겠냐? 안 지 얼마 안 됐네. 너 찰리가 이걸 우리 쪽파하니까 찰리한테 돈 얼마 줬나 알겠어? 왜? 너랑 금액이 달라? 쪽파는 찰리 돈이 안 들어 어차피. 아, 벌써 이간질 시작한 거야? 이간질이 아니야. 나 사실 이게 지금 뭐 돈이 안 된다니까? 찰리가 씨가 우리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돈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야? 그러면은 몸이도 좀 하자. 네가 내가 그지? 술자리 하면서 들어봐 무슨 얘기하는지. 친구니까 얘기해주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? 아, 우리 둘 힘 합쳐서 저 새끼 이용할 거 이용하다가 버리면 되잖아 그냥. 내 대가를 깬 새끼를 믿으라고? 그건 무조건 하는 때문이야. 이제 우리 그걸 잊고 같이 잘해보자. 나 너 믿고 하는 거 아니야. 돈 믿고 하는 거야. 아, 사장님 가입 문의하셔가지고 전화 드렸어요. 처음에 가입하시면 3만 포인트 먼저 드리고요. 존나 빨리 들어오네. 3만 포인트? 간만에 한번 해볼까? 뱅커, 어? 뱅커. 오, 씨. 후. 야, 이 새끼 너무 떠는데? 어, 플레이어. 이번 거 플레이어. 잘하네, 바카라 자체를. 어, 씨, 이 새끼. 어. 존나 좋은데? 한 번 더. 예스! 출금해? 아이씨. 아니야, 이거 공짜니까. 한 번 더 가야지. 뱅커! 야! 이야, 이걸 또 맞추네. 아이쇼. 고생없이 입지. 한번 입어봐도 돼. 아, 그거 샘플이라서 그 DP 상품은 못 입어봐요. 이거 혹시 사이즈? 아, 사이즈요? 아, 그 프리 사이즈인데 안 맞을 것 같아요. 예. 네. 다른 사이즈 한번 보세요. 다른 사이즈. 제가 있으면 줄게요. 야, 이렇게 하다 계속 따면 어떡하냐? 뭐 따서 상관없어. 어차피 돈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주는 거니까. 우리는 어차피 이 새끼가 거래량만 많은데, 거래량 많은데 우리는 그 퍼센티지 오는 거지. 딴 돈 환전한다? 본사에서 해주는 거 어차피.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어. 형, 혹시 청바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? 아, 청바지요? 사이즈 몇 정도 입으세요? 36. 그 32까지밖에 없어요. 바카라는 사람들이 잃는 이유가 뭔지 알아? 원래 어느 적정선을 땄을 때 그만두면은 따는 건데 시간 길어지면 결국에 잃는 게 바카라야. 플리어 예스! 멍청이 전화해가지고 지인 추천 이런 거 하면은 포인트 한 20만 포인트 준다고 하고 3명 정도 추천 받아서 하면은 오히려 우린 좋아. 너는 씨발 이런 거에서 머리가 존나 잘 돌아가. 여기에 좀 그 빅사이즈나 이런 거 안 판매해요. 아, 죄송한데 다음에 들려주세요. 예, 죄송해요. 아이씨. 말을 존나 걸어, 씨. 뭐, 바빠 죽겠는데. 살 것 같지도 않은 돼지 새끼가, 씨. 니가 옷 사는 거보다, 씨. 내가 이거 따먹는 게 더 많아, 이 개새. 오늘 이거만 따면, 씨. 일단 다 치운다, 이. 어차피 바카라는 데 대충 땡겨서 다 해. 전혀 살 거라 먹는 거야, 여기다, 지금. 백화, 씨! 하. 잘한다. 아, 씨. 나 누가 존나 잘하는지? 안 한다. 왜 안 열려 이거? 아우. 아, 존나 예쁘네. 저런. 씨발 여자친구랑 있는 거. 아, 공이 또 떨어졌네. 아, 나 이거 씨. 이거 맞아? 아,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, 이거? 아이씨! 아, 죽겠네, 진짜. 아, 씨발 어떻게 볼까, 지금. 아, 죽겠네, 진짜, 인생. 아, 씨. 아, 왜 내 인생만 이 지랄인 거야, 진짜. 아, 씨. 어떻게 지랄을 할까? 아, 씨. 죽겠네, 진짜. 이거. 아, 어떻게 볼 거야. 아, 왜 떨어지는 거야. 아, 뭐야. 아, 이 새끼한테 왜 전화 오는 거야. 아, 씨. 죽겠네, 진짜. 예, 형님. 어, 지훈아. 아, 형님, 잘 지내셨어요?
어, 형 잘 지냈지? 너 뭐하고 살아? 아이, 뭐. 그냥 뭐, 그냥. 야, 너 요즘에 하는 일 없지? 예. 야, 그럼 형 좀 잠깐 보자. 형이 주소 찍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지금 넘어와. 아, 지금요? 그럼 지금 넘어오지. 언제 넘어올래? 빨리 넘어와. 아, 야, 야, 알겠습니다, 형님. 아이, 돼지 새끼, 부러져야 돼. 가보자. 어. 아이고. 잘 지내셨어요? 어, 잘 지냈지. 아이, 좋네. 얼굴 많이 좋아하시네, 형님. 잘 지냈어?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았죠, 뭐. 야, 그럴 바에 죽어버려. 아이, 무슨 소리세요, 진짜. 아니, 농담이지. 아씨. 아, 무슨 일이세요? 그래서, 오랜만에. 아, 그냥 얼굴 불러 불렀어. 아, 그럼 뭐, 술이나 한잔 사주시면서 부르던가 좀. 아, 형 요즘에 바빠서 술 같은 거 못 사주고. 여자친구 잘 만나요? 헤어졌어. 왜 헤어졌는데? 뭐, 환승연애? 아, 바람 폈어? 돈 없으니까. 돈 많은 남자 만나라고 했더니, 이제 돈 많은 남자 다 하더라고. 씨발.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, 시호야. 야. 남자가 가장 중요한 게 쩐이야. 내가 여자라도 씨, 돈 보고 만나겠다. 야,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? 야, 현실적으로 돈이 많아야 네 여자친구가 바람을 안 폈을 거야. 어? 남자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고 병원 형이 몇 번을 말해. 알았어. 이거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, 형님. 아, 이거 얘기하려고 부른 건 아닌데 바람 폈다 뭐 이 지랄 하니까 그냥 형 갑자기 흥분한 거고.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하고 있어요, 형님. 네가 무슨 일을 하는데? 이제 뭐야? 투자를 하고 있어요. 투자, 씨발, 투자. 뭐? 뭐 투자하고 있네, 네가? 여기저기 그냥 투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, 씨발, 여기 뭐 모르냐? 비트코인이요. 아이씨. 웃겼어요, 그냥.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, 버티면 돼요, 형님. 개나 소나 투자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야. 투기지, 병, 이렇게. 야, 좀 제대로 된 일을 좀 해라, 좀. 맨날 허구한 날 자빠져가지고 담배나 존나 빨고 술이랑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가는 거야. 용건만 말하세요. 아니 그러니까 용건을 형이 지금 말하려고 하잖아. 아니 형이 지금 이렇게 화내는 이유가 왜냐면 넌 진짜 나한테 소중한 동생이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아 그럼요 형님. 어? 근데 XXX 내 동생이 여자한테 바람나서 차이고. 아 그 얘기 좀 그만하시고. 아 진짜 좋지도 않은 일을 왜 자꾸 얘기하세요.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서 그래 내가. 야 일 하나 하자. 무슨 일이야? 형 영업이야 영업. 너 영업 해본 적 있냐? 없겠지 씨. 맨날 집에서 가랭이나 팍팍 긁어대면서 담배나 빡빡 빨고 있으니까 씨. 아예. 알겠어 봐라. 무슨 영업인데요 그래서? 광고 마케팅 하는 거야 그냥. 넌 그냥 형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. 무슨 광고? 너 바카라 해봤냐? 아 도박이잖아요 언니. 뭐가 도박이야 스포츠지 미친 ᄉ야 바카라가. 너 영화 카지노 안 봤어? 봤어요. 봤지? 네. 야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냥. 야 카지노 필리핀에 있고 이 베트남에 있고 이런 거 다 불법이야? 아니잖아.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안에서 바카라를 못 하니까 우리가 사이트 만들어서 그냥 친절하게 게임 하세요 해주는 거야. 아니 그러니까 뭐 저건 뭐 하면 되는 거야? SNS나 지인들한테 영업해가지고 사이트 가입시키면 명당 우리가 이제 만원씩 줄게. 가입만 시켜도 만원이요? 응, 가입시키면 만원이야. 그냥 그것만 하면 돼. 그리고 형이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네가 많이 데리고 우리가 사이트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형이 만원씩 주겠냐 씨. 내 동생인데 존나 챙겨주지. 그냥 영업만 존나 열심히 하면 형이 알아서 용돈도 내려주고 할 테니까. 야 언제까지 XXX 여자한테 차이고 다닐래. 알았어! 아 그래도 저도 확실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돈은 너 형 못 믿어? 네 실적만 가지고 오면 형은 돈을 제대로 줄 거야. 네가 데리고 온 사람 중에 VIP 고객 있다. 아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. 데리고 왔는데 그냥 꽁푸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. 야 우리가 만 원은 이 사람 어떻게 주냐. 야 우리도 벌어먹고 살으려고 하는 건데 할 거야? 해볼게요. 아니 씨발 볼게요가 아니라 할 거야 말 거야 그것만 딱 말해. 하겠습니다. 아 제가 또 일은 잘하잖아요 형님. 그러니까 형이 너 부른 거 아니야.
링크 하나 보여줄 테니까 네. 너도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입한 다음에 네 추천인 아이디로 지인들한테 다 영업하면 돼. 무슨 말인지 알지? 알겠습니다. 아 그냥 사람만 가입시켜. 나머지는 우리가 알았을 테니까. 가 이제. 형 가야 돼. 너처럼 한가하지가 않아, 새끼야. 알았어, 열심히 해. 대표님, 가보겠습니다. 야, 자세 좋아. 아, 예, 네. 아우, 저 새끼는 여전히 병, 나이트. 아, 얘는 한 명, 일단, 픽스. 아, 진짜. 돈 빌릴 곳이 없나? 아, 이게, 씨. 아, 이 새끼는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연락을 안 받아. 어, 여보세요? 아, 휘수야. 잘 지내지? 아니, 나도 뭐, 그럭저럭 지내? 아니, 근데, 혹시 괜찮으면, 너 여윳돈 좀 있냐? 한, 100만원 정도? 되지? 좀 크긴 하지. 그러면 혹시, 50만원 정도, 가능하냐? 아니,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. 아, 오늘 좀 아픈데. 가게 운영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전화해봤어. 아 뭐 어쩔 수 없지. 야 그러면 혹시 내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? 링크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추천인에 내 아이디 좀 걸어줘. 아 도박 아니야. 나 그런 거 안 해. 나 좀 도와주라. 돈 드는 거 아니니까. 아 그리고 가입하고 그 뭐 포인트 주거든? 너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돼. 뭐 따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. 아 아무튼 고맙다. 씨 거지밖에 없어 주변에. 아 존나 진짜. 뱅커 이씨 아 구경 좀 할게요. 아 예 아 옷 보러 오셨구나. 예 어떤 거 찾으세요? 저희가 이게 빅 사이즈도 이렇게 딱 있고 일반 사이즈도 있고 옷이 좋아. 질이 아주 좋아요. 오늘 형 입고 계신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아 저 볼 줄 아네 동생이. 이거 회색 한번 입어볼까? 입어봐도 돼요? 아 입어봐도 되지 입어봐도 돼. 근데 입으면은 알지? 아 내가 사이 채워줄게. 예? 한번 입고 나오시면 돼요. 네.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아씨 이거 사면은 바로 바카라 날린다. 야 이쁘다. 야 너무 핏이 이쁜데? 확실히 체격이 있으니까 엄청 이쁘다. 아 한번 봐봐 한번 거울을 봐야지. 나 이거 입고 가자. 얼마예요? 이게 원래는 한 이게 지금 한 55,000원 밑에가 위에 55,000원? 어 질이 좋잖아. 질이 좋잖아. 근데 10만원에 딱 깔끔하게 다 떼주고 5,000원인데? 5,000원? 아 오케이 알았어. 5,000원까지 빼줄게.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카드 결제 카드로. 아 이게 또 카드가 우리 매장이 카드가 고장이 났어. 현금 계좌이체 안 될까? 좋잖아. 형도 많이 할인해줬는데. 봉투 필요해? 근데 우리 봉투가 5,000원이야. 5,000원. 그럼 그냥 들고 갈게요. 야 농담이야 농담. 어? 담아가. 다음에 또 와요. 자주 와 자주. 할인 많이 해줄게. 아이씨, 바깥 빨리 해야겠지. 내가 씨 이거 무조건 멘징한다. 플레이어 예스! 아씨 이거 다 걸걸. 아 존나 아깝네 진짜. 아 이거 재주 있는 것 같은데. 나 재능 있어. 남자답게 올인 가자. 뱅커 아씨 씨발. 아 X됐다. 아씨 X됐네. 아씨 돈 다 잃었어. 원주야. 야 원주야. 아씨. 야, 신원조! 어, 형. 어, 형, 어쩐 일이야? 왜?